이상열 감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한양대학교전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.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아, 글쎄요. 5A에서는 첫 승인데요. 사실 굉장히 좀 오늘이 6강에 진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전체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글쎄요 그 전보다는 선수들이 조금씩 적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연습할 때도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기든 지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쁩니다. 네, 이제 한양대학교전에서 오늘 블락에서 또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. 선수들 네. 평소 훈련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훈련하고 있는가요? 그렇죠. 이제 우리가 뭐 김명환 선수가 세터 치고는 상당히 브로킹도 좋고 높이가 있는 선수라서 네. 그 선수가 아직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경기에서 이제 그걸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심리적으로 계속 안정을 주면서 근데 이제 사실 한양대학교가 그렇게 높이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레프트가 이석 선수하고 바뀌면서 조금이라도 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좀 자신이 있었다고 봐요. 키가 작은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어쨌든 첫 세트 고비를 잘 넘겼던 것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오늘 경기 승리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6강에 대한 또 청신호가 밝혀졌는데 남은 네. 시즌 어떻게 또 준비하실 거예요? 항상 뭐 쉬운 팀한테는 또 잡힐 수도 있고 어려운 팀한테는 이길 수도 있는데 네. 또 뭐 어려운 팀도 남아 있고 쉬운 팀도 남아 있지만 또 쉬운 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철저히 강한 팀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여유 있게 좀 가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 만나보았습니다.